안녕하세요. 인묵은 라디오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개랑전 K리그 클래식 제4라운드 경기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관리자 4호고요. 2호님과 5호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버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이호님께서 인사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이 2호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절대 본인이 2호다, 뭐몇 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던 분인데. 예, 아, 이호님, 이렇게 그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은 내가 너무 뻘쭘하잖아. 이제 뭐라고 멘트 좀 쳐보시죠. 사람은 변하기 나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총평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이제 4라운드 홈 경기였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이호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말리면서 본것 같아요. 다른 경기들보다 더 피말렸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기 싫은 상대였기 때문에 좀더 격한 응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우리 많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시작은 좀 이렇게 잘 풀린 듯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역습을 많이 당했고, 전반적인 경기력은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구전 경기력은 정말 못 봐주겠었는데, 이번 경기력은 그 3라운드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제 승을 따진 못했지만 조만간 승을 딸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훈님이요.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는 경기였고요. 일단 예상대로 5-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5백인데도 뭐 수비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거의 맞돌에 가까운 좀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좀 팽팽하게 조금 팬심 담아서 좀 경기를 지배했던 시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번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웨슬리와 문선민, 송시우가 또 활발하게 공격 위치에서 스위칭하고 공수 전환도 상당히 빠르게 좀 스피디한 경기 운영이 많이 돋보였고요. 또 그리고 문선민의 데뷔골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 또 박세직이 찔러주고 윤성호가 웨슬리에게, 또 웨슬리가 문선민에게, 그리고 문선민이 그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 두 명을 달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은 장면은 전반전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팀플레이도 팀플레이인데 좀 문선민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고, 좀 아쉬웠던 점은 역시 좀 실점 장면들이 좀 많이 아쉬웠죠. 특히 전반전 막판에 실점했던 장면들은, 예, 좀, 김종우가 굉장히 잘 깔아찬 것도 있는데, 수비가 다 위치했음에도 좀 아쉽게 좀 들어갔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두골 차를 따라 붙었고,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괜찮았고요. 네, 아유, 오우님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은데, 한 번에 쫙 나오네요, 끝까지. 그러게요. 한 번에 딱 나오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전반전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일단 경기 자체는 굉장히 박진감이 있었고,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심판. 말을 말자. 진짜. 예,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죠. 예, 특히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는 주심이어서, 평타는 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다크호스였죠. 그 주신 그거예요. 우리 언제였지? 13년 말에 제주 원정 때그 최종환 아, 깔끔하게 네네네. 걸어낸 파울이었는데, 그거를 PK 불어 가지고 우리 상위 스플릿 못 가게 할랐던 그 주심이에요. 아, 예, 그니까 저는 이제 그때 몰랐었는데, 이제 듣보잡 주심이니까 평타는 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검색을 해보다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걸. 네임드예요, 네임드. 은근히 가려진 네임드죠. 저희 히든 보스라고 하죠, 이런 거.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우리는 이제 블랙리스트부터 일단 작성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나중에 어떤 분이든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도 예, 다음 경기 우리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포항 원정이잖아요. 이 포항 원정 마치고 포항 전까지도 주심이 또 이러면 그때는 정말 블랙리스트 한번 작성해 봅시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쭉 한번 털어봅시다.
예,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단 총평 간단하게 다들 들어봤으니까 전반전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거는 오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은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되게 공수전은 빠르게 스피드한 경기 운영 많이 돋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선민 선수 데뷔골 넣었던 장면은 전반전의 하이라이트였고요. 아쉬웠던 건 역시 말씀드렸듯이 실점 장면. 그냥 뭐 앞에 말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재밌는 전반전이었고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극명하게 하나씩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호님은요? 저는 우선 오호님이 전반적인 그 경기 흐름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저는 그 선수 한 명 한 명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네. 제일 그 좋았던 선수는 역시 문선민 선수와 웨슬리 선수의 그런 조화로운 그리고 빠른 공격이었던 것 같고 그 중원에서 네. 윤상호 선수랑 그리고 박세지 선수가 많이 뛰어줬어요. 생각보다. 그 특히 이제 예전에 이제 윤상호 선수나 박세지 선수의 경우 휴지가 없는 모습 때문에 그 팬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본인이 그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휴지가 엿보였어요.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워스트를 생각을 한다면은 박종진 선수와 송시우 선수 그리고 김용환 선수였지 않나. 물론 이제 이 세 선수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해주긴 했는데 송시우 선수 같은 경우는 겨울 동안 피지컬을 너무 안 키웠어요. 너무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분명히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인데 드리블을 할 수 없게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 마찬가지로 김용환 선수도 밀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박종진 선수는 좀 너무 급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위험한 장면도 있었긴 했는데 전반전은 아무래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문선민 선수의 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인천에 없었던 침착함을 가진 선수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네. 이 팀에 네. 보물이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이죠. 그렇죠. 그렇게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선수가 유병수, 이보 정도 제외하고는 잘 못 봤죠, 우리가 그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없었죠, 사실. 네,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전반전 이야기 저도 잠깐만 조금 하자면은 일단 이훈님 말씀하셨던 거에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박세직 선수하고 윤상호 선수, 뭐 원래 성실했던 선수들이죠. 근데 정신무장이 작년에 비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이제 박세직 선수는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되니까요. 아. 그 전에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투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 윤상호 선수는 올 시즌엔 터져야죠, 사실.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정말 도끼를 품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시즌 전 기대했던 것만큼 딱 그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이제 올라와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선민 선수 다른 것보다 딴 건 다 되는데 이제 협력 수비를 할 때 이제 함께 들어가는 타이밍을 조금만 더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대쪽에 섰던 송시우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작년에 송시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득점력 경기에 끼친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인상 깊긴 했습니다만 수비가 너무 안 됐었죠. 작년에 송시우 선수가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부터. 네, 그랬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그거는 많이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다만 송시우 선수도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침착하게 한번 돌아보고 수비에 가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경기 했고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경기가 흘러갔던 것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측면 수비가 좀 붕괴됐다라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박종진 선수하고 이제 김용환 선수가 이제 좌우 풀백으로 섰는데 이제 윙백이죠 우리 정확하게 뭐 어떻게 보면 3-5-2에 가까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수비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풀백 또는 윙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공격 쪽에 더 네. 화된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공격력이 더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권한규 선수와 박대한 선수 솔직히 생각났습니다. 꽤 많이 났어요.
전 지금도 나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공백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메꾸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그 앞선에서는 선수들 이제 문선민과 송시우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타이밍을 함께 맞춰서 같이 압박하는, 같이 밀어내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박종진 선수하고 김용환 선수의 어떤 경기 영향력이 낮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박종진 선수는 평소에 안 하던 실수가 몇 가지 나왔는데 박종진 선수가 원래 저기 그 개랑에서 뛰어본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팀 성장팀이죠. 썩 좋지 못하게 팀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긴장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박종진 선수도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립시다. 예, 그렇게 네. 가고 전반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후반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신화용 선수 예 로우킥 따커킥 네 이거 일단 예 이거 뭐 내가 총대 몇 개 저기 이호님 이거 그 무금 처리 할 거죠? 믿고 있습니다. 신화용 이 새끼는 지가 지금 축구 선수인지 아니면은 격투기 선수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는 모양인데 아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우리도 좀 착하게 축구하지 말자고 뭐 선행상 받을 거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로우킥 날라오고 하면은 하이킥 날려버리라고 그냥 모가지를 돌려버리라고 그냥 무섭냐? 이렇게 착해? 이분 맨날 라이트 팬이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저 라이트 팬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완전 강성 오브 강성이야. 아 그렇지 않아요. 저기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사진 한 장 공개할 건데 이제 우리 이제 그 경기 마친 다음에 이제 3-3으로 경기가 끝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끝났는데 뭔지 알 것 같아.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쿠나 마타타 했잖아요. 불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사진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손가락을 예, 계량을 향해 이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주면서 그 제가 이제 전반전부터 신화용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W석에 대체 걔랑 유니폼 입고 들어가는 개념머리 없는 상놈의들은 어떻게 해야 좀 박멸이 될까요? 뭐 어찌 됐든 그 제 분노가 좀 여과 없이 터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 어처구니 없는 로우킥 이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 이호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감상이 어떠십니까? 이 로우킥에 대해. 정말 포항 출신들은 노답이네요. 아, 그쵸. 작년 잔디남도 있었죠, 우리. 네, 그러네. 흑또 있네. 어쩜 그렇게, 아니, 거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선민 선수가 쇄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골키퍼 차징인 걸 알고 있어서 큰 그거 없이 나오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아니 걷다가 대고 발길질을 해. 그 인간적으로 선배로서 그걸 할 짓이야 그게. 그렇죠. 예. 그 근본적으로 스포츠맨십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팬들을 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그래도 경기장 안에서는 선수들끼리 그거를 해야지. 작년에 아니 올해죠 포항에서 나올 때 뭐 연봉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사실 나오면서. 장문의 글을 쓰고 나왔잖아요, 신하영이. 그래서 사실 인성 부분은 아 굉장히 좋은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긴 개뿔 뭐야 그게. 그 스포츠맨십은 그냥 똥통에다 빠뜨리고 나왔는지 뭐야 그게. 네, 이제 그럼 오우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로우킥? 저는 일단 선수보다 심판이 더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거 예, 퇴장 나가야죠. 예. 심판이 뭐 그냥 우리 계속 짜잘짜잘하게 파울 안 벌고 카드도 안 꺼내고 뭐 오프사이드 계속 막 판정 내리고 이건 뭐 항상 그래왔으니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거는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바로 레드카드 꺼냈어야죠. 잠깐만 근데 항상 그래왔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 너무 슬프다. 아 짜증나니까 그냥 언급하지 말자고 그런 건. 언급하지 말자고. 아, 그래. 네. 이게 가격당해가지고 뭐 문선민이 막 호흡곤란이 오고 막 선수들 패싸움 나고 막 그래야 카드 꺼낼 거냐고. 이거 명백하게 보복성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선민이 뭐 이호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볼을 좀 보고 골키퍼하고 접촉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네네. 정도는 공격수하고 골키퍼의 경합 상황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문선민이 태도하면서 신한용 턱을 날리기로 했어. 뭐 복부를 가격하기로 했어. 그렇죠. 이거 뭐 선제골 얻어맞고 지금 자기 빡친다고 그냥 선수 복부에다 니킥을 갈기는 건데 아 이거는 그쵸. 좀 일단 신한용 선수 인성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시판에 글 쓰고 팬들 사랑하고 되게 보여가지고 이거 뭐 내가 원클럽맨이 못된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심 막 그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카드는커녕 무슨 막 초등학교 마냥 두 선수 불러가지고 서로 포옹시키면서 상황 마무리시켰죠. 이게 뭐야 이게. 당연하냐고. 보더라고. 아니 눈앞에서 보더라고. 나는 되게 멀리서 본 줄 알았어.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어요. 코앞에서 보고서 그 바로 발로 차자마자 갔는데 그 누가 김정우야 누구야 그거 씨 그 욕하던 애 이종성 형에게 아 그게 이종성이야? 아, 그 걔는 원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애였잖아 이종성이는. 아 그 알긴 알겠는데 아 거기다 대고 야 나 그렇게 조언이가 착한 애인지 처음 알았다 진짜 정신 차리네. 야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우리 경합 상황에서 이태희랑 곽광선이랑 부딪혀가지고 네네 이태희가 좀 곽광선 선수의 손에 얼굴 맞아가지고 쓰러졌잖아. 예. 그거 그것도 이 장면도 이 장면도 경고 하나도 없었어요. 구두주의도 없었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것도 레드는 아니더라도 옐로는 나와줘야지 마땅한 장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 또 곽광선 임마 이거 태희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제자리로 바로 돌아가. 이거 뭐한 놈이야 이것도.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좀 부상으로 좀 선수를 좀 전력에서 이탈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팀이고 쟤네 팀이고 이전에 선수라면 좀 기본적인 매너는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 뭐 지구는 넓고 병신은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원님 고생하시겠다 이거 계속 묵음 처리하느라. 아 이거는 뭐 처리 안 해도 돼요. 뭐 내가 뭐 딱히 뭐 심한 욕 안 했잖아 지금. 귀찮아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구는 참 넓고 에, 정말 독특한 인간은 아주 많습니다. 예,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은 그때 이제 개랑놈들 와가지고 이제 우리 경기 전부터 이제 서포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개랑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죠. 좀 예, 느끼긴 느꼈어요. 아 이놈들은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는구나. 지금 꼴랑 네 경기째인데 우리는 뭐 익숙하잖아 사실. 어? 이겼으면 좋겠긴 한데 뭐 네 경기째 승리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나? 안 그렇잖아. 항상 그래왔듯이. 예,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언제 이길 것인가를 물론 우리도 이제 기다리긴 하는데 그렇게 뭐 마치 걔네 응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시즌 마지막 경기 그때 응원하는 그 기분으로 응원하더라고 걔네들은. 참 뭐랄까 네. 그 멘탈이 허약한 개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따위는 무슨 개뿔 그냥 니들은 내려가가지고 수원더비 해라 좀. 뭐 어서 클래식에 살라 그래. 아니야 올라온 거 같아. 바꾸게 생겼던데? 올라올 것 같아. 아, 지금 수프가 올라올려나? 지금 수프가 굉장히 위에 있죠? 상위권에 있죠? 아니, 그건 아는데, 뭐, 그래 봤자지, 뭐. 아직 몰라. 시즌은 길고. 아무튼,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챌린지에 기빨라시코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쵸? 내년에는 이제 수원더비를 챌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바람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의 목표는 챌린지에 수원 더비를 내년에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좀 이야기를 해볼 차례죠. 사실 지금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네네. 신화용 선수하고 주심 이거는 사후 징계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나. 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심이 특히 주심도 사후징계가 나와야 되는 게 이건 오심이 아니에요. 알면서 넘긴 거예요. 양쪽 서포터가 굉장히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이제 경기 분위기가 과열될 수 있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기겠다고 넘긴 건데 넘길 상황이 따로 있죠. 이거는 너무 좀 뭐랄까 예, 의도성을 갖고 이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킥을 날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가지는 상식에선 그렇고요. 지금 이제 기억시오 티웃 형님하고 저기 뭐냐 또 그 퇴출된 그 부심 아무튼 이 둘은 지금 상당히 이 둘 문제 때문에 이제 말이 되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게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징계 그리고 사후 처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경기장 내 폭력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봤으니까 후반전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이야기는 네 역시 이호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후반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넘어가는 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사실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리고 후반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두 골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달아 먹히면서 우리가 이제 3-1로 뒤지게 됐었는데 사실 저는 약간은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은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걸 뒤집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그거에 결정적인 것을 했던 거는 달리의 교체였어요. 정말 맞아.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달리의 교체는. 아, 이 잠깐만요. 제가 그 달리 들어올 때요. 그 경기장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중앙쯤에 있었거든요. 그 코어 중앙에. 네. 코어 중앙에 있는데 사방대에서 그 달리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굳이 여기서 이제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 앞에서 누가 이제 달리라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전부 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CX. 그 정도였습니다. 네. 아니, 난 주저앉았다니까. 나 주저앉았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게 이기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잘 확신은 모르겠었어요. 근데 네. 달리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니고 그 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뛰어줬어요. 그거는 사실이고. 네. 물론 점프 뛴데 한 뼘 옆으로 이제 공이 떨어지는 거는 정말 한심스럽게 쳐다봤었는데. 네. 그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거를 달리가 해결을 했잖아요. 달리의 머리에 맞고서 송시호가 네. 골을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네. 웃긴 게 그건 달리가 넣어야지 송시호가 넣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운이 조금 따라준 결과죠, 사실. 네. 그 사실은 그거를 달리가 꺾어서 자기가 슈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게 슬쩍 가더니 송시호 얼토당토당하게 맞아가지고 골 들어갔어. 뭐 우리한테 행운이죠. 사실 골 들어갔으면은 좋은 거잖아, 우리는. 그쵸, 예, 그렇죠. 과정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설의 세오타임이 이제 시작이 됐죠. 야. 네. 아, 맞아. 그 세오타임 쩔더라. 세오타임, 이거 같은 경우는. 막이었어.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팩트 폭력이었잖아요. 그쵸, 세이언스. 세이언스. 몇 분이었더라? 그, 84분 57초였나? 거의 85분에 네. 입박했던 그 그쵸. 세오타임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아름다웠죠. 네. 앞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아니, 앞으로 보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잖아. 네. 앞으로 아니, 별로 그거 말고 결론을 딱 짓자면 이거 아닌가요? 저기 서정원 저기 개랑 종신 감독 그쵸? 서정원 감독이 이제 타계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란 감독으로 꾸준히 계시는 거야. 챌린지 갔다가 저기 한 7부 리그까지 내려가라고? 아니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계란한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역대전적이 너무 나쁘잖아, 지금 현재. 요거 뒤집을 때까지만 일단 뭐 세오가 남아주는 게 우리에겐 좀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계속 해주시죠. 네, 뭐 거기까지 굉장히 좋았고 우리 선수들의 그 약간의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살아나고 네. 있는 그 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후반전에도 그 패스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그 분호자가 이제 빌드업 하는 과정. 아, 그거 너무 잘 봤거든요, 분호자. 정말. 그 좋더라고요, 예. 분호자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윙백도 볼 수 있다고, 풀백도 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볼을 간수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패스를 찔러주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영리하게 볼을 걷어내면서 우리 걸로 가져오는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그 축구 선수로서의 지능이 뛰어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파울만 조금 적게 해줬으면
파운만 조금만 적게 하면은 유니치 상위 호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우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오우님은 이제 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전 그 초반 한 20분 정도까지는 그냥 지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PK 내줬고 몇 분 만에 또 추가 골까지 얻어맞았죠. 일단 저부터가 멘탈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데 선수들까지 막 멘탈이 무너진 것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이게 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계속 막 응원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막 생각 없이 부르고 있는 것 같고 막 하지만 맞아요. 네. 또 우리에겐 또 이기영 감독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김도혁이 들어오면서 팀 멘탈이 좀 다시 잡히는 게 보였고 또 먹혔던 완전하게 또 장악됐던 중원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경기 흐름이 다시 우리한테 더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달리하고 박용재가 투입이 되면서 이제 서로 어시스트를 하나씩 올렸고 3-3 동점까지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완전히 이기영 감독의 용병술이 굉장히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네. 이제 이기영 감독 이제 감독 대행 시절부터 느꼈지만 정말 뭔가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교체가 뭔가 되게 뻔하지가 않아요. 이게 팀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문제가 되는 선수들과 투입 대안에서 되는 선수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넣어서 효과를 봅니다. 당장 지난 대구전도 그렇고 우리 작년에 진성욱하고 김용환이 극적으로 또 2-2 무승부를 만들었던 수원전 경기가 있었죠. 네, 이게 그때도 막으니까, 네. 그때도 이제 교체 전술로 용병술로 질 경기를 비기게 만들어서 승점을 획득을 했어요. 이거는 그쵸. 이제 이기영 감독의 이런 용병술과 전술적인 능력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오은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기영 감독이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라고 하는 점에서요. 굳이 멀리 갈 거 없어요.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 팬들이 대부분 포기했었던 자원이잖아요. 뭐 포기가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달리를 교체 카드로 넣어서 효과를 봤다라는 거. 그렇죠. 사실이죠. 네, 이게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달리 선수가 우리 그동안 보여줬던 기량에 의구심을 넘어서 이제 자포자기 사실 그 영역까지 우리 팬들이 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을 교체로 돌리면서 실제로 또 효과를 봤어요. 뭐 그렇죠. 기단 공격 포인트를 따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달리 딱 들어오면서 수원 수비진이 그 공중볼에 신경을 쓰느라 좀 많이 흔들렸죠. 실제로.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그 효과를 노리고 들여보내서 톡톡히 봤다라는 거. 이 점에서 이제 이기영 감독의 해안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박용지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박용지 선수 같은 경우는 비판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였죠. 특히 이제 진성욱 선수의 대체자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대단히 저조하다라는 거.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줄 때는 항상 똑같은 모습만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박용지가 해냈죠. 예,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기영 감독은 전임 감독과 대단히 많이 다르다. 특히 감독으로서의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게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전임 감독님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신 말씀이 좀 심했죠. 인천에 있을 때는 그렇죠. 쓸 선수가 없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쓸만한 선수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지금 그 선수단 가지고 선두권 못 달리고 계시네요. 네 경기밖에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기 우리 이기는 형님 뭐 아직 올 시즌 첫승 신고를 못 하시기는 했는데 다른 감독님들하고는 뭐 비교 아직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전임 감독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능력의 차이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후반전 경기가 이제 흘러왔던 양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대단히 쉽게 득점을 내줬습니다. 특히 이제 페널티킥 같은 경우 뭐 분호자 선수가 파울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약간 좀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았나. 전반전의 판정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나치게 일관성을 잃은 판정이 아닌가. 저는 일관성 그런 생각이, 개나 줬죠 그냥.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 그래요. 그 전반전에 우리 그 프리킥 얻었던 상황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송시우 선수였나? 네, 그 밀려서 날아가던 게. 근데 파울을 당한 위치는 페널티 박스 안인데. 저 맞아요. 예, 대체 어떻게 하면 그게 프리킥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일단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솔직한 말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중계화면에서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적어도 제 눈에는 이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파울로 보이거든요. 걔 눈에도 똑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아니었어요. 걔 눈만 달라요? 네. 주심 눈만 달라? 우리 후반전에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 순간 이제 뛰어 들어갈 뻔했는데 진짜로 뛰어 들어가는데 이제 이론님께서 제 온 몸을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론님께 그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잘못하면 저 때문에 무관중 경기할 뻔했어요. 그게 어떻게 옵사이드야? 옵사이드 룰을 모르나? 이거 솔직히 다시 그 리플레이 다 봤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옵사이드 맞아요? 아니었던 걸로 봤습니다. 저 이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권위 물론 중요하죠. 신뢰 받아야죠. 열심히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심판 판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 시스템에서. 팬들이 혹은 언론이 이게 문제다라고 다루기 전에는 절대 자기들 입으로 이거 잘못했다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본 기억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심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심판들이 자체적으로 지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우리가 오심을 했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고 자체 징계 여부가 얼마가 나오고 이 얘기를 하는 적을 저는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없죠. 그냥 징계 준다니까 보이콧하고 앉았는데 뭐. 씨. 아니 그니까요. 아, 심판분들 뭐 당연히 뭐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은 제발 판정의 일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능력한 걸 어떡할 거야. 그냥 무능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뭐 격렬하게 문제 삼아서 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소한의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해요, 좀. 아, 진짜 이러니까 심판들이 존중을 못 받지. 네, 아무튼 너무 이제 속상한 부분이니까 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두 분 더 후반전에 대해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일단 아까 세오타임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는 일단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아, 네. 그 고마웠죠. 예. 이게 일단 조나탄 빠지고 연기원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 그렇다 쳐요. 네. 저는 사실 우리 김도혁이 들어오고 중원이 먹히니까 이게 막 김종우나 이종성 같이 막 지친 선수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를 넣어서 중원 싸움을 더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웬걸 막 빠릿빠릿하게 잘 뛰어다니던 장현수를 빼고 구자룡을 넣는 거야. 저는 그거 정말 감사했죠. 저는 이 교체를 보고 아 이거는 최소 무승부가 나오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경기장에서. 아 그렇죠. 네. 완전 땡큐였어요 진짜.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깜빡했는데. 그 장현수 선수 이야기 나와서 지금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대공고 출신이죠? 그렇긴 하죠. 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 장현수 선수가 우리 유스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장호익 선수 그렇죠? 이 친구가 아마 전북 뉴스든가요? 아 맞아요. 그런 거. 네. 아, 그랬던 거.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뭐 장현수 선수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따위는 아마 없겠죠? 없을 겁니다. 네, 좀 웬만하면. 생각들을 좀 다시 해서 장현수를 좀 설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대단히 좋은 슈팅이었어요. 맞아요. 잘 넣었죠. 네, 정말 대단히 좋은 슈팅이었고 측면 수비수가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완벽하게 원터치로 그렇게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는 재능이 상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장현수 선수가 우리 유스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게 맞는데 박명수 선수 지켜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랑 척을 질 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후반전 이야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해오던 거 하죠. 경기는 네. 비겼지만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은님부터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이번 경기는 이게 마지막까지 모든 선수들이 다 투지를 다해 뛰어줬잖아요. 네.
이런 경기는 정말 MOM 한 명 꼽기가 되게 어려워요. 모두가 다 MOM 같아. 하지만 그쵸? 일단 예. 굳이 한 명만 뽑자면 저는 문선민 선수를 뽑고 싶어요. 네. 일단 득점 일단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예. 일단 네. 두 골을 넣었는데 한 골 데뷔 골 멋지게 뽑아넣고 동점골이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이게 달리를 맞고 들어갔나? 일단 K리그 기록지는 일단 지금 녹음하는 순간까지 문선민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멀티골을 네. 기록했다고 일단 녹음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진에 매우 좋은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일단 저는 문선민 선수 보면은 예전에 우리 팀에 있었던 좀 한교원이나 남준재 선수가 좀 많이 떠올라요. 네. 볼을 다루는 센스가 되게 좋고요. 일단 턴오버나 볼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은 문선민 선수가 인터뷰로 나는 자신감으로 축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선수들은 사실 좀 기량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 부족한 거를 투지하고 자신감으로 메워야 이제 다른 선수들과 좀 동등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경기장에서 누군가 하나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네. 이 떨어진 게 보이면은 이게 다른 선수들한테 다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력 저하가 와버리는데 문선민은 일단 시종일관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따라 붙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의 문선민의 활약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우리 단톡방에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문선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라는 걸 정리하는 과정 속에 문선민은 공기를 바꿀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이호님의 이제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상호 선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문선민 선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좀 수비진에서 저는 뽑고 싶었어요. 수비진에서 네. 물론 우리 레전설이 되고 있는 이윤표 선수도 있지만 네. 저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분호자 선수가 MOM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페널티킥을 네 페널티킥 두 번째 골을 먹히게 되는 그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준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네. 센스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튕겨져 나온 볼을 그 선수 맞춰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센스라든지 그래서 우리 걸로 가져오는 네. 또는 이제 자기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거를 패스를 해야 되는지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 본인이 네.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어떤 선수들은 그 타이밍을 알고 있으나 뺏겨가지고 다시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호자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공을 갖고 올라와서 그거를 확실하게 뿌려주는 역할까지 네. 우리 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최후방 수비수가 최전방까지 공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분호자 선수의 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패싱력이라든지 또는 프리킥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들이 이제 세트피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지를 주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도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MOM으로 분호자 선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유니치 상위 호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뽑아보겠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그 임무곳 그 매치데이 프리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그 선수가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희 선수. 이태희 선수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좀 불운하게 3대1까지 벌어졌는데 그 직후에 조나탄과 이제 1대1 상황을 맞았었죠. 오프사이드. 여기서 실점을 했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끝이었죠. 게임 끝이었죠. 뭐. 예, 근데 이거를 막아내주면서 그런데 그때 저기 부심이 업사이드가 안 들지 않았던가요? 안 들었어요. 들지 않았어요?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저는 안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안 들었어요, 그거 안 들었어. 아, 네. 그 다른 거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건가 보다. 그건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일 거예요. 아마 헤딩 장면일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순간
그 1대1 찬스, 그 대단히 좋은 찬스거든요. 그거 못 넣으면은 공격수하지 말아야 되는 찬스였잖아요, 사실. 맞아요. 솔직한 말로. 그거를 못 넣었으면은, 난 그때 느꼈어. 아, 조나탄 얘가 왜 K리그 챌린지로 와서, 거기서 자기가 축구선수로서의 본격적인 경력이 시작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장면에서 느꼈습니다. 그거 못 넣는다는 거는, 절대, 뭐, 절대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뭐할 수 있는데, 적어도 피파랭킹 50위권 이내에 있는 국가들의 국가대표팀에서 뛸 수 있는 공격수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찬스였어요. 그건 공격수 자격이 없는 거면 다 그쯤 되면. 어찌됐든 그 장면을 막아내줬다라는 거. 그때 실점했으면 우리 4대1로 그냥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맞아요. 어쨌든 그걸 막아내주면서 이제 문선민 선수가 물론 두 골을 넣어주기는 했는데 문선민 선수, 송시우 선수의 득점과 또 여기 이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관여했던 이제 모든 선수들 그리고 우리가 꽤 많은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30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모든 이제 선수들의 헌신과 이제 투지, 수비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태희 선수입니다. 그 장면 하나가 우리가 얻어온 이제 승점 1점 중에서 최소 0.5점은 차지하지 않을까. 맞아요. 예, 그런 장면이 생각... 사실 기점이었지, 기점. 네, 좀 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늘 하던 거 이어서 또 하죠. 와우. 와우, 근데 우리 이번에 뽑을 선수가 있나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뽑을 선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하는 아, 선수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개념이에요. 네. 투지를 가지고 뛰어줬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선수들 포함해서 18명이 굉장히 투지를 갖고 뛰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3대3 동점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던 거고 다만 우리가 보기에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경기에 맞아요. 와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현님부터 하죠. 네, 저는 와우로 물론 다들 잘했는데 저는 송시우 선수를 좀 뽑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인 부분에서 송시우 선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송시우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송시우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지금 완벽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후반에 나와줘야 본 자신의 드리블을 완벽하게 먹히게끔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피지컬이 좀 이렇게 왜소하다, 약하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단기간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그쵸. 그 전임 감독이 그 턱걸이를 해서 10개를 하면은 선발로 나오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는 네. 선수에게 피지컬을 키워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파울을 올려라. 그렇죠. 그 턱걸이를 한다라는 것은 어깨 근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피지컬 부분들을 이렇게 성장시켜라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턱걸이만을 위해서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턱걸이 숫자만 늘려가지고 그렇죠. 예. 선발에 뛰기 위해서. 근데 전인 감독도 예. 생각했던 거는 이 선수가 능력은 좋으나 아직 피지컬이 딸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것 같고 지금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자신의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선수가 자각을 해서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와우로 송시우 선수를 뽑지만 송시우 선수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뽑는 것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할게요. 네. 사실 이 송시우 선수의 피지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겨울에 바랬던 것만큼 피지컬적인 어떤 보강이 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시야가 좀 좁아진 것 같다. 조급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송시우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잖아요. 마수거리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감을 덜 수 있으리라고 보고
조금 더 쉽게 볼을 참으로써 피지컬적인 어떤 약간의 열세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오우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와우. 일단 아까 이호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투지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줄 경기에서는 사실 워스트를 뽑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네. 사실 워스트도 없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선수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김경민 선수인데요. 네. 일단 포지션이 수비수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네. 사실 공격수는 10번의 기회 중에 한 3, 4번 정도만 성공을 시켜도 좋은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수비수는 평가가 조금 더 가혹해요. 10번의 수비 상황 중 9번을 수비에 성공해도 한 번을 실패하면 평가가 안 좋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김경민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비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수가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죠. 네. 이게 이태희가 아까 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희가 멋지게 선방해줘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 장면에서 우리가 실점을 했다면 이기영의 용병술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예. 앞으로의 우리의 경기에도 지장이 갈 수가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민 선수 제가 좀 많이 칭찬하고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형님 선수지만 네. 예,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다음 포항전에 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와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와우는 박종진 선수입니다. 네. 박종진 선수가 사실 작년에는 막 여러 포지션에서 뛰었잖아요. 네. 톱에서도 뛰어보고 윙어도 뛰고 윙백도 뛰면서 뭐 몸도 안 올라오고 뭐 이도 저도 아닌 경기력을 좀 보여주다가 이제 시즌 막판에야 좀 뭔가를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올 시즌은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지금 두 경기 나서고 있나요? 세 경기인가요? 아무튼 나서고 네. 있는데 이게 사실 전문 풀백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수비력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많죠. 예. 전반 초반에도 볼을 뺏기면서 좀 위험한 장면도 있었고 제대로 네. 걷어내지 못해서 경합하는 장면까지 나타날 정도로 좀 수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족한 수비력을 이제 다른 선수들과 협력 수비로 충분히 좀 해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력을 가져주면 충분히 좀 제 기량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윙백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김대경 선수 그쵸. 지금 장기간 아웃됐고 이양민도 예. 지금 발목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김용환은 사실 좀 제 컨디션으로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김동민 선수도 이제 아직 데뷔를 할 것 같지만 아직 데뷔하지 못한 신인이고 영성준 선수는 아직 완전히 어린 선수고 그쵸. 그나마 이제 최종환 선수가 이제 엔트리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일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윙백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박종진의 역할은 정말 정말 매우 큽니다. 중요하죠. 매우 정말 중요하죠. 예. 이게 우리 시즌 시작하기 전에 K리그 지금 연맹 영상을 통해서 박종진 선수가 못하면 욕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를 날릴 정도로 굉장히 좀 다부진 각오를 보여줬잖아요. 네. 이 각오가 헛된 게 아니란 걸 그라운드에서 조금 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신 저기 그 박종진 선수 마킹도 하지 않았나? 그쵸? 했어요. 저 작년에 네. 우리 착한 난입 했을 때 네. 박종진 선수의 그 꾀꼬리 네. 같은 목소리에 반해가지고 질렀어. 그 이겼다, 네. 해냈다. 이겼다, 해냈다. 그거. 근데 난 유니폼에 사인 받아요. 사인 받아놔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받을 때 종진이 형 요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박정진 선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여기도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할게요. 괜찮죠? 네네. 네, 일단 김경민 선수 대단히 큰 실수한 거는 맞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 뭐랄까요? 가혹한 평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민 선수가 나이는 좀 있어요. 확실합니다. 근데 김경민 선수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가. 이거 좀 회의적이잖아요, 사실. 신인 그렇죠. 선수나 진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솔직한 말로. 맞죠.
예, 네, 작년 시즌 말에 데뷔한 신인 선수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지 않죠.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활약이면은 본인이 겪었던 경험치 그걸 고려해 봤을 때 대단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너그럽게 봐줄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래 준비한 만큼 또 좋은 모습 보여줄 때 확실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조금 더 뭐랄까 기를 살려주고 지지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전에 그 우우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박해요. 되게 많이 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천 팬들만 아니라도 지금은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시다. 조금만 더. 저는 경민이 형 사랑해요. 예,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는 걸로 해서 이 친구가 완전히 자기 재능을 이제 개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다 그거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예,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그날까지. 너무 큰... 안 돼, 굳이 보내고 싶지 않은데. 슬리퀴 연인 됐어. 슬리퀴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고 그 박종진 선수하고 이제 김용환 선수 믿습니다. 조금씩만 더 힘내주세요. 지금 우리 팀 사정상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두 선수가 해줘야만 합니다.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그럼 이 정도쯤에서 이제 우리 와우도 정리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이제 K리그 클래식 제4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직 우리 인천만을 위한 편파 중계 사실 다들 즐겨 챙겨보고 계실 텐데요. 티브로드에 채널1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그 채널 시청을 해보시면은 핸드폰으로 항상 편파 중계 홈 경기는 이제 생중계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설치를 해놓고 뭐 쓸데없이 막 고정훈 해설 뭐 이상윤 해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긴 한데 그리고 뭐 또 누구 있죠? 우리 열받게 하는 해설 이주원? 이주원 씨의 해설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또 우리 열통뻗치게 하는 해설가 고정은 좀 있죠. 그냥 뭐 예, 뭐 어찌됐든 좀 있죠. 예,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거 이제 열받으면서 보지 마시고 우리 손철민 해설에 귀를 정화해주는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좋은 경기력 기대하고 지켜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5라운드 결과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이우님하고 오우님 인사 좀 해주시죠. 피말랐던 경기가 끝났는데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쉽긴 하지만 다음 경기로 우리의 첫 승이 미뤄졌고 사실 포항 지금 굉장히 물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선수들의 투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4월 8일 4월 9일 뭐 그럴 때 벚꽃이 많이 핀다고 해요. 놀러 가서도 핸드폰을 켜고 그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보면 좋겠고 그 원정에 오시는 분들도 차가 많이 막힐 텐데 편안하게 조심히 와서 경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만세삼창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라운드 리뷰 방송 여기까지고요. 아쉽게도 아직 승리 소식 못 전했습니다. 다음 경기 포항 원정 경기인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지만 다음 경기는 반드시 승리 리뷰 방송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그 제가 우리 시즌 프리뷰 때인가요? 그 너무 재수없는 발언을 한번 했던 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차피 첫승 할 거라면은 북회전에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패전은 원래 당연히 이겨야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북패전 전에 우리가 첫 승을 못 올리다가 북패전 때 비로소 이제 시즌 첫 승을 올린다면은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욕해 주십시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저기 다들 너무 좌절들 하지 마시고 다음 경기 포항 원정 첫 승
읽어낼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